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8월 31일 곧 다가올 닉네임 옥션 이제 10일 앞두고 있는데요, 10일 전에 테섭 가서 한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적, 악마, 나비, 바다, 지존, 괴물, 용사, 보스, 스틸, 정벌, 바보, 바람, 쓰레기, 곰무원, 이거는 레어닉이에요. 봉달, 사이코패스, 원피스 요런거 있고, 까레라 요거는 이제 요것도 나름 페그호이어 까레라, 코르세 까레라 뭐 이런거 있거든요. 요것도 나름 레어닉이라면 준 A급 닉네임은 되고, 매슥, 이거 매슥거리다 할때 매슥, 체형 요것도 A급 닉네임은 되죠. 우리 뭐 회원님의 체형은 어쩌고 저쩌고 뭐 요런. 그 다음에 야호영 느낌표 거꾸로 한거 초레어 닉네임 갖고 있고, 공익견 까지 요렇게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서버를 가서 테스트 서버의 닉네임 옥션 한번 보러 갈게요. 그리고 신혜조 닉네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혜조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닉네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 닉네임을 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방치를 해두다가 어쩌다 보니 휴면 계정 휴면 캐릭터로 선정돼서 신혜조 삭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하필 가져간 사람이 메이플스토리 되게 악질 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초보는 400 이상? 거지는 개인적으로 400 에바고 초보는 좀 비쌀만해. 초보 컨셉 잡고 하기 괜찮거든. 스윈 뉴네임한테 와가지고 말 좀 걸어봅시다. 뉴네임 옥션 이용하기. 오! 아예 이렇게 경매장 형식으로 들어가지는구나. 와, 아이템 3만원. 오, 이런 식이구나. 테스트 서버는 레어닉이 많다 보니까 님들 수많은 닉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 바밤바. 여기서 제가 가장 비싸 보이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카웽, 매미, 라라, 민선, 루미 이런 거 나쁘지 않아. 고자 요 정도면은 고자 꽤 받을 수 있어. 100만원 미만 정도가 적당해 보이고, 솔직히 이건 100만원 이상은 에바입니다. 현재 최고 입찰가가 테스트 서버에서 130만 매포가 있다고? 애교 요거 애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유저분들, 금수저 여성 유저분들이 하기에 아주 깔끔하고 귀엽죠. 한글 두 글자, 와 이런 버튼이 있네. 낙찰가 최고가 995만, 요베요시치라는 게 995만. 메소 같아가지고 적어 보이는데 현금 980만원이죠. 공주, 와 공주 하면 또 이제 여자 캐릭터로 하면은 충분히 정말 몇백만 매포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숍, 궁예 신혜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배우님이 저랑 정말 비슷하게 생기셔서 여기에 이렇게 바가지 머리만 씌워줘도 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궁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닉네임 남은 거 파시나요? 닉네임 저도 팔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건 8월 31일 업데이트 때 저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다 와 솔직히 바다는 어떤 면에선 나비급으로 예쁘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닉네임인데 바다는 솔직히 1,000만원도 봐도 돼. 너무 예쁘거든. 이 어감과 그 느껴지는 그 이미지와 그리고 그 글씨의 모양이 너무 완벽한 닉네임 바다. 정말 예쁩니다 바다. 자, 놀장 25성. 나 요런 닉네임은 살 생각 있어요. 25성 메이플에서 이제 가볍게 뭔가 쓸만한 레어닉이니까 재밌잖아요 닉네임 자체가. 헬스 트레이너, 이거 내 엘리시움 서버 닉네임이잖아. 7777, 이거 괜찮은데. 7777 7777 요런거 저 살 생각 있고, 아 저 그리고 그거 살 생각 있어요. 1004 여러분들, 내가 옛날부터 좋아하는 닉네임이거든. 숫자로 그냥 깔끔하게 천사 하는거. 일단 테스트 서버 닉네임은 요정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대단한 닉네임은 확실히 없네요. 대단한건 저주. 저주 하나 올라왔다. 저주 요거 나쁘지 않아요. 요 깔끔하고 지읒지읒으로다가 이 통일된 그게 있기 때문에 나도 올려볼까? 이름 판매하기 최소 입찰가 300만 메이플 포인트. 판매하는 캐릭터가 사용할 새로운 캐릭터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이거를 입력하면 자기의 닉네임이 바로 버려지나봐요. 전수업 최강 도적. 등록 보증금은 최소 입찰가의 5%. 15만원? 15만원이 그냥 강탈당하고, 판매 수수료는 거래성사에게 30%. 그럼 90만원이 까이니까 210만원에 15만원 까여가지고 195만원이 들어오네요. 이거 맞냐? 왜 이렇게 조금 들어와? 이름 변경료 15,000 메이플 포인트. 총 15,000원까지 꾸덕꾸덕 뜯어가겠다. 자, 거래 관련 주의사항. 캐릭터 이름에 대한 소유권은 메이플 스토리에 있으며 거래성사 시 이름 사용 권한은 구매자에게 이관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 등록을 하면은 메이플 스토리 사 측으로 내 닉네임은 이제 소유가 되고 판매가 완료되면 구매자한테 넘어간다. 이 말인 것 같고요. 이름 정책을 위반한 캐릭터 이름은 제재 대상으로 거래 시도 시 운영 정책이 되는 거에 제재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판매 등록은 동시에 한 개만 가능하다. 캐릭터 이름 거래는 동시에 다섯 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 중 입찰도 완료된 거래 중 미리 수령한 내역을 모두 포함해요. 다섯 개 제한. 부캐로 닉네임 옮기는 게 가능하다는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안 팔리면 부캐로 수령하면 돼요. 아 그래요? 야 용사 같은 거 그러면은 5천만 메이플 포인트 올려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안 팔릴 거니까 부캐로 옮기기 가능하겠네 님들? 그러면은 이제 부캐로 닉 옮기기가 가능한 거네요? 최소 입찰금 5%를 내야 한다? 5천만에 5%면 얼마야? 10%가 500만원, 250만원. 와... 그러면 1000만원에 올려서 50만원 그냥 닉병값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다. 1000만원에 올리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야, 용사 같은 거는. 그러면 그거 이제 시어로 캐릭으로 옮겨주면서 전에 팔리면은 좆되는 거고요. 등록 보증금은 판매 성공 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아 판매 용사를 만약에 1000만원에 올렸어. 근데 1000만원에 등록 보증금이 5%니까 50만원이잖아. 만약에 용사가 팔렸으면 50만원이 나한테 다시 들어온다는 거지. 판매를 실패하면 50만원은 그냥 날라간다 이 말이죠. 자 그렇죠. 장난질 하지 말라는 느낌으로 보증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존재하는 이름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거 띄어쓰기 실화야? 이상하다 이거. 이거 아무리 테서비라지만 너무 막 친 거 아니야? 오케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전섭 최강 듀브를 포기하고 전섭 최강 도적으로 넘어갑니다 님들. 거래가 등록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튕기면서 전섭 최강 듀블이었던 게 전섭 최강 도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이제 옥션을 들어가 볼게요. 자 전섭 최강 듀블 S급이라는 거지. 현재 입찰가 655만원. 와 바로 655만원에 지금 입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매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그 즉시 판매 가격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님들? 오퍼 내고 계정 내에서 이름 옮기기도 되는 거네.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러면은 나도 이제 이번에 닉네임 좀 캐릭터별로 좀 안 맞는 것들 옮겨야겠어요. 뭐 바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제로 캐릭터에 가 있는데 바람 닉네임을 윈드브레이커나 호영 이런 캐릭터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나비는 정말 팔아버리면은 제 딸과도 같은 닉네임이라서 와 이거 팔면 정말 나 5천만원 아니면은 팔 생각 안 들 것 같아. 옮기려다 팔릴 것 같다. 천만이면 살만한 닉네임들임 너 닉들 다. 내가 천만원에 팔릴 것 같은 닉네임은 이제 바다, 바다랑 악마, 도적은 뭐 몇천만원에도 팔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보. 바보도 이게 글햄 글자형이 많이 좋아하는데 바보도 되게 귀여운 닉네임 중에 최고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스틸 닉네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만큼 과격한 닉네임이 없어요. 스틸, 스틸을 하다. 보스도 솔직히 천만원 하면은 사가실 분 사가실 것 같고 예, 곰무원은 개인적으로 한 50만원에 올리면은 팔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제가 부캐 계정 좀 보여드릴까요 님들? 저 레어닉 조금 있습니다. 아 이 개같은 닉네임 님들. 아니 이거 내가 보스 먹었을 당시에 그 휴면 캐릭터 삭제날 내가 보스를 먹었거든? 근데 보스 먹자마자 바로 이제 캐릭터 생성 다시 눌러서 여신까지 먹으려고 여신 딱 치고 했는데 먹은 거야. 여신까지 먹어가지고 이렇게 먹은 순간 갑자기 메이플 클라이언트가 튕겼어요. 그래가지고 와 보스랑 여신 먹었다 해가지고 바로 다시 제로그인 받고 들어가 보니까 연니. 너무 빨리 쳐가지고 연니로 쳐먹어놓은 이 개같은 닉네임. 와 이건 역사가 깊습니다. 악마의 열매 있어요. 아쿠마노미. 요거는 이제 악마의 열매가 A급 닉네임인데 한 5만원 10만원에 팔만하지 않을까. 무늬는 부마 요런거 있고 요것도 팔면 어마어마하죠. 귀신 세 보이잖아요. 이거 고스펙이 쓰면은 그만큼 진짜 세 보일 겁니다. 친구 계정을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임. 아 이거 이번에 엑조디아 하면서 이 친구 계정 좀 썼거든요 제가. 한탱구 한탱구 레어닉인데 이거 안 먹혀있어서 얘가 그냥 쳤는데 되길래 먹어놓은 거야. 한탱구 귀멸의 칼날 3기의 메인 빌런이죠. 저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님들 저는 이것들을 사고 싶습니다. 천사 또 뭐 있을까 님들 닉네임 추천 좀 해봐요. 나한테 어울리는 닉네임. 모서리 그렇지 모서리. 뒷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전사 궁수 해적 이런 거 생각 있고요. 크크크 그렇지 그렇지.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존 이거 두 개 있잖아. 이거 원래 내 닉네임이에요. 이거를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 BJ 아선님이라고 나랑 좀 알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친한 형님인가가 갖고 싶어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닉네임을 드렸었어요.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닉네임입니다. 이 지존 I랑 L 둘 다 제 거였거든요. 스카팟은 L이세요? L이 근본이지.
특히 아이보다. 연체 다들 이제 대출 이런 걸로 가는구나.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표창 아니면은 도적. 아 도적은 내 닉네임. 전사 궁수 해적 생각하다 도적했는데 도적은 내 닉네임이네. 자 저장. 허니생글의 레어 닉네임 많다 하니까 그것까지만 보고 마무리 한번 접읍시다. 님들 길드 찾기 허니 서브 있고요, 드립 있고요, 사과맛 판콜 설마 주황맛 감귤. 역시 주황맛 감귤 사고 싶다. 초레어 닉네임 주황맛 감귤. 그러면 생글 한번 볼게요. 니깍듀행님 여기 계시네. 국제, 와 국제님 너무 오랜만이시다. 옛날 와일드헌터 형님. 일단 뉴네임 옥션은 그 나와보면은 정말 많은 초 S급 닉네임들이 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뉴네임 옥션은 10일 뒤에 우리가 본섭에 나오는 거를 한번 제대로 보고 저도 구매할 것이 있는지 판매할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녹화 종료하고 뉴네임 옥션 끝내겠습니다.